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보면 오래전에 방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방언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유는 받은 것이 방언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못하시는 경우들과 또는 마귀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약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방언이 터지기는 했는데 잘 못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원에 갔더니 할렐루야를 하라고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가짜 같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하는 것이 방언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그것이 방언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시금 방언을 터뜨려 주어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소심하다거나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검증을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방언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에게 검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방언이 통역된다는 사실도 믿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언하는 데 있어서 소리내어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언을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통성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을 열심히 30분에서 1시간가량 하다보면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방언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진짜 방언을 하는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